한영옥 선생의 군집 인물화, 그 인물화의 현장을 찾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회자가 되고 있는 이 거대한 작품,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두 가지의 명제가 떠오릅니다. 첫 번째는 크로체의 역사적인 명제죠. 모든 역사는 현대사일 뿐이다. 두 번째, 모든 역사는 사람의 역사다. 즉 인물의 역사입니다.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수많은 인물들을 이렇게 섬세하게 디테일을 살려내는 이러한 인물화 기법, 정말 대단합니다. 이 규모가 여기 출품된 3,500여 점 작품 중에서도 가장 거대한 사이즈입니다. 대단한 유형입니다. 대단한 포스입니다. 물론 여기 등장한 인물들은 우리나라 사람도 물론 있지만 대체적으로 외국인들의 모습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이 인물을 통해서 많은 얘기가 흘러나올 듯한 그러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우리 한 선생님은 현대사의 질곡을 함께했던, 그러니까 70, 80세대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386 세대. 네. 네. 참 우리가 험난한 세상을 이렇게 같이 살아온 셈인데, 아마 그런 측면이 이렇게 작품 활동을 하신 데 있어서 나름대로 영향을 미친 바가 있으신가요? 그렇겠죠. 저희 세대는 인터넷보다는 책을 많이 읽었고. 그렇죠. 아날로그 세대. 네. 그리고 통기타도 많이 쳤고. 아. 그런 세대니까 감성이 그래도 19세기의 그 인간주의 그런 감성을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세대 아닐까 싶은데. 그렇죠. 비틀즈를 그렇죠. 즐겨 들었고. 네. 예. 아, 그래서 정말. 예. 보면 그래도 사람에 대한 그 애정이 예. 뭐 어느 세대보다도 많이 있지 않았을까요? 저희 세대는. 아. 네, 그런 게 저한테는 그 힘이 됐을 것 같아요. 그게 일종의 네. 우리가 아날로그 세대로서 놓칠 수 없는 게 휴먼 감성인데. 그렇죠. 디지털 시대가 열리면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아쉽게도 우리 주변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그게 이게 공업이 발달한 19세기 뭐 유럽 예. 그때 당시에 그리고 그 전에도 인간의 실존이나 인간만 똑 떨어져서 다른 세대가 없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19세기 들어서 비로소 그렇게 됐는데 불과 100년인데 인간의 역사상. 근데 그 이후에 20세기 초에 겨우 뭐 대보려고 하다가 금방 또 이렇게 넘어오니까 예. 우리가 인간으로서 가장 인간답게 한번 인간이자 하고 얘기해 본 게 불과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불과 얼마 안 되는 영향들을 저희 세대까지는 충분히 받았죠. 그렇죠. 그렇죠. 아, 참 우리 뭐 한 선생 시대는 뭐 데모도 많이 했고 투쟁, 그렇죠. 투쟁이죠 일종의. 많이 했죠. 예, 그 투쟁이 결국은 뭔가 인간적인 삶을 살아보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가 표출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 암울한 시대에서는 사람들이 자기 사회적인 운동도 운동이지만 예. 오히려 바깥보다는 자기 내면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많았을 거예요. 아, 내면으로 깊게 그렇죠, 뭐, 침잠하는. 예. 그렇죠. 그때 당시에 뭐 문학이나 뭐 러시아 문학이나 동문학이나 아. 이런 데 그냥 푹 빠져서 지나고 그렇게. 아, 말씀을 하시니까 옛날 향수가 절로 떠오르는데요. 그렇죠. 우리 한 선생님은 그러면 네. 한참 청춘 시절에 네. 정말 한 선생님 나름대로 이 인생의 어떤 가치관에 큰 변화를 줬던 그런 텍스트가 있으셨나요? 저는 실존주의 철학가들은 거의 아, 저 제가 고등학교 사르트르라든지 예, 예. 뭐 까미 예, 예. 아, 니체 예예예 예, 예. 다 나오네요. 다 나오죠. 뭐 예. 그런 고등학교 1학년 때 예. 그런 실존주의 철학가들하고 오. 그게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푹 빠졌죠. 근데 어떻게 수많은 장르 중에 인물화를 선택을 하시게 됐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실존주의를 아, 하게 되면 예. 사람들이 사람 자기 존재에 푹 빠지잖아요. 그렇죠. 네. 존재에 푹 빠지다가 아, 내 존재가 예. 그냥 유한하게 살다 죽는구나. 이 넓은 우주에서 어허. 그게 억울하기 시작했어요. 그랬습니까? 네.
너무 억울하고. 어허, 그리고 네.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러다가 죽어가는 자체도 보기도 못 봐주겠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아. 그래서 아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자존심을 지키는 길인가. 예. 그냥 죽어갈 인간이지만 그렇다고 네. 지가 창조할 수도 없지만 그래도 이 짧은 시간에 자존심을 지키는 길을 한번 찾아보자고 되게 고민했어요. 그래서 처음엔 철학을 할까. 그런 생각도 하셨습니까? 네, 철학을 할까 사학을 할까 두 가지 중에 되게 고민을 많이 하다가 글이라는 게 에너지가 좀 약한 거예요. 나도 무슨 사람이 가장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한번 해보자. 에너지를 파동으로 한번 느끼게 해보자. 그래서 생각하는 게 이 회화가 예. 가장 그 사람의 길을 같이 넣어서 할 수 있는 파동을 세게 할 수 있는 영역인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내가 내 에너지를 쏟으면 쏟을수록 그 파동이 세지니까 이미지 파워죠. 네. 그래서 깊이 생각하다가 언어라는 것은 사실은 의미의 소통의 어떤 목적이 있지. 그러니까 우리 동양 고전에 보면 득어망전이라 물고기를 잡으면 언어를 잊어버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언어에 대한 나름대로 이 동양은 무의미성을 상당히 강조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언어는 하나의 사인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사라지는 순간 별다른 영향이 없는데 이미지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지는 하나의 이미지가 형성이 됐을 때 그것을 보는 여러 시선이 다양한 나름대로 느낌이 있잖아요. 그 파워가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압솔루트하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한 선생님은 언어를 선택하지 않고 이미지를 선택하셨다. 그렇죠. 그것도 인물인 사람을 중심으로. 맞습니다. 아, 사람의 언어를 인물이라는 구체적인 이미지를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죠. 그렇죠. 거기에 많은 언어를 즉 담아내신 거고. 그 느낌이 살아있기 때문에 저는 아날로그 세대를 살았지만 그래서 그런지 이 그림을 보고 제가 느끼는 어떤 감수성이 또 다른 그러니까 일종의 그 폭이랄 느낌의 폭이랄까요? 그것이 상당히 이렇게 버라이티한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한 선생님 작품이 던져주는 어떤 시사성이 너무도 크지 않나. 철학을 굳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지만 이 이미지 속에는 수많은 다양한 철학이 실존주의 철학을 포함해서 동양 철학을 포함해서 다양한 철학의 장르가 이 이미지에 다 담기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명색이 미술 감상을 하면서 네. 선생님 이거 어떻게 그린 겁니까? 소재가 뭡니까? 요거 정도는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네. 이게 일반적인 그림을 그리는 화선지가 아닌 것 같아요. 네. 이 소재가 좀 다른 건데 어떤 겁니까? 네, 알루미늄 판이에요. 알루미늄 스틸판입니까? 네. 그럼 스틸판에다 이렇게 스크래치를 내서 그러니까 스크래치를 예 스크래치를 스케치를 거의 다 하죠. 거의 아, 그렇습니까? 거의 완벽하죠. 아. 그러면 이게 거울 비슷한 거라 아. 스크래치를 하게 되면 처음에는 뭐지 네가티브로 보이는 거예요. 필름 같이 아 필름 같이 예. 예.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까만 데는 하얗게 보여요. 아, 예, 예. 하얀 데는 까맣게 보여요. 예 그렇게 해서 일단 스크래치를 하고 나면 예 굉장히 많이 나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선생님 이렇게 보면은 디테일을 보면은 여기서는 안 그렇죠. 예, 이게 좀 입체적으로 좀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르죠. 예, 느낌이 달라집니다. 예, 달라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 백인 할아버지의 머리칼 한올 한올이 다 그대로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거든요. 예. 바람결에 휘날리는 듯한 그렇죠. 그런 느낌. 뭐 이게 우리 동양적 표현을 한다면 기운 생동하는. 그런 생동감이 살아있다라는 느낌이 그렇죠. 오롯이 느껴지거든요. 예. 그리고 피부색. 그럼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알루미늄 판에다 스케치를 섬세한 조각도로 긁어내는 겁니까? 미들로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스크래치를 하고 스케치를 예. 한 다음에 예. 그 색을 입히고 예. 밀어넣죠. 아, 색을 입히고? 네, 색을 입히고 밀어넣어요. 그리고 닦아내면서 다시 전체적으로 다 그려요, 색으로. 아, 그러면은 예. 지금 한 선생님처럼 이렇게 그리는 기법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신 분이 전 세계적으로 또 있으신가요? 글쎄요. 이렇게 스크래치를 해서 이렇게 스크래치를 해서 쭉 뽑아내는 그림은 거의 없죠. 아 그래요? 뭐 제가 전 세계를 안 돌아다녀봤어요. 아 현재 지금 한 선생님이 알고 계신 거는 예. 한 선생님만의 독자적으로 하는
그림 방식이다. 그렇죠. 이렇게 알림, 봐야겠네요. 네, 알림은 판 갖고 하는 작가들은 있어요. 아, 제가 5일 동안 쭉 있었는데 네. 가장 많은 분들이 이 그림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갔습니다. 네. 규모에서 온 어떤 스케일감에 압도되는 측면도 있지만 네. 섬세한 인물로 묘사되는 그 느낌, 네. 사람의 느낌이 너무도 그 인사이트가 큰 거죠. 네. 그래서 소리 없는 감동을 받고 많은 분들이 갔고 최고의 작품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원래 음악을 들었을 때 감동하고 네. 회화의 감동은 틀리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음악은 즉각적으로 감동이 와서 눈물까지 흘려내게 만드는 벌써. 근데 회화는 예. 그렇지가 않아요. 예. 회화는 자기가 감동을 받았는지도 모르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아. 그게 이제 서로 무의식에서 무의식을 건드리는 게 회화의 영역이기 때문에 아. 그 정도의 작가가 침잠해서 그릴 수 있는 그런 자기 삶을 가꿀 수 있으면 감동이 깊어지지 않겠어요. 저는 이런 말을 들은 것 같아요. 뭐냐면 음악이라는 것은 시간의 예술이다. 회화는 공간의 예술이다. 시간은 어떻게 보면 찰나거든요. 그 감동은 순간적으로 오지만 회화는 시간이 갈수록 그 잔영이 더욱더 그 사람한테 큰 영향력을 미친다.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예, 그렇죠. 네. 그게 보통 사람들은 포기하고 살아가거나 예. 누르고 살아가거나 숨겨놓고 살아가는 건 많은데 예. 그 부분을 밑에서부터 이렇게 지켜주는 경우가 있어요. 살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거는 회화의 영역이에요. 의식이에요. 그거를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다 의식을 하시고 작품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저의 삶의 지향이죠. 근데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여기 등장한 인물들은 전부 다 이 서양인들 같아요. 그리고 이미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낯이 많이 익었던 그런 사람들의 인물 같기도 하고요. 전혀 유명인은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하나도 없어요. 근데 왜 그런 자꾸 느낌이 있죠? 그렇죠. 이게 원래 이미지를 그냥 이제 무특정하게 이미지를 뽑아서 예. 제가 이제 조합을 한 거예요. 편집을 한 건데 그리면서 예. 그 인물 하나에다가 감정을 제 나름대로 조금씩 넣어놨더니 예. 그 안에서 비슷하게 닮은 듯한 감정을 느끼게 되나봐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여기 아랍인을 보면은 마치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그렇죠. 테러리스트 같은 그러니까 그런 예, 느낌이 있고 그 두 가지를 제가 그래서 뭐 그렇게 큰 의미는 나 혼자 재미있게 한 건데 예. 그런 것들이 많이 숨겨진 게 있어요. 예. 그런 부분은 저쪽 예. 그 아저씨를 좀 아랍 예, 예 아랍계 예, 그쪽으로 지금, 형상을 예. 넣어놓고 예. 거기다가는 예. 뭐 그렇게 사람들이 볼 수 있겠다 싶은 생각도 하고 그랬어요. 저쪽엔 그러면서도 약간 이제 종교적으로 생각을 색채를 살짝 입혔어요. 그 저쪽 뭐 백인을 보면은 네. 미국의 군수 재벌의 그런 어떤 메타포도 느껴지는 것 같고요. 그렇죠. 약간 그런 네, 네오콘의 이미지 네, 예.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리면서 더 강조했으면 그거지라고 말할 텐데 예. 적당히 강조를 막았죠. 그러면서 느끼는 느낌 전체적인 그런 이미지가 그 다 그런 게 좀 있어요. 의도를 하셨네요. 그건. 조금씩 의도한 게 있어요. 직접적으로 묘사를 하면은 재미가 들어가겠죠. 재미가. 그래서 눈동자를 살린 게 없어요. 그러네요. 예, 네, 거의 눈동자가 살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군집 인물화는 처음이신가요? 처음이죠. 저는 개별적으로 인물화를 그리셨는데 아주 섬세하게. 아주 개별적으로 눈에서 예 방체가 나오는 막 그런 정말 존재감에 대한 그 실존을 보고 싶어하는 정면도 팔고 싶어하는 눈빛을 그렸었는데. 피하고 싶지 않다. 그랬었는데 그거를 너무 많이 그리는 그런 것들이 여기서는 아예 그냥 눈을 다 빼버리자 이런. 그러니까 그 강렬한 눈빛을 완전히 빼가지고 네. 초점이 없는 것 같아요. 없죠. 그런 느낌이죠 이게. 하나도 없어요. 네. 군집 인물화가. 네. 그런데 군집. 아하. 근데 그게 다 존재들의 뭉침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리고 그들 각자도 다 그냥 외롭잖아요. 절절하죠. 외로움. 건전하죠 뭐. 아하, 우리 한 선생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네.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외로움. 그 외로움이 여기 흠뻑 젖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스트레인저스. 아하, 그러네요. 네. 하여튼 뭐 시간이 좀 아쉽습니다만은 네.
향후에 앞으로 우리 한 선생님과 더불어서 저희 GBS 방송이 네. 예, 미술톡톡이라는 코너에서 고정적으로 이러한 이야기를 같이 좀 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뭐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짧지 않은 시간인데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내주셔서 인터뷰를 해주셔가지고 네. 너무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자, GBS 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 2014년 국제 아트페어전이 열리고 있는 코엑스 전시 현장에서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작품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그 소식이 저희 뉴스를 통해서 나가고 난 이후에 많은 분들의 성원이 답지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작품이다. 그래서 작가 되시는 한영옥 선생님과의 특별한 인터뷰 시간을 갖고 이 현장에서 많은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이 말씀의 행간 속에는 다양한 의미들이 또 함장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를 뒤집어보면서 코엑스 전시 현장 박영덕 갤러리 부스에서 탐방 취재를 마칩니다.